매서운 한파가 지나고 절기상 입춘을 앞두고 있는데요. 봄꽃이 활짝 피고 육묘도 싹을 틔우면서 봄 기운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. 최선길 기자가 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.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자 형형색색의 꽃이 고운 자태를 드러냅니다. 160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이 꽃은 따뜻한 지중해에서 건너온 시클라멘입니다. 수줍음이란 꽃말처럼 봄 기운을 느끼고 살포시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. 꽃을 보면 항상 좋죠.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항상 보고 와 하면서 마음이 풍요로워진대요. 꽃을 보고. 밖은 아직 추운 겨울이지만 이곳에선 알록달록한 꽃들이 벌써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. 매서운 추위가 지나자 봄 농사에 사용할 육묘 재배도 한창입니다. 6,000제곱미터 크기의 유리 온실에는 토마토와 수박, 고추 등 다양한 작물이 싹을 틔웠습니다. 12월과 비교해 주문량이 3배가량 늘어나며 벌써부터 일손이 바빠지고 있습니다. 아마 봄 작기에 맞춰서 농가에서도 활발하게 농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다가오는 일요일 절기상 입춘을 앞두고 있지만 주말엔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. 광주 전남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1도 분포를 보이겠고 특히 일요일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